자, 오늘 비정상 대표 모셔볼까요? 네. 네. 오늘은 사극, 현대극, 재난극까지 모두 섭렵한 두 분입니다. 네. 비담을 찾은 진짜 비담 배우 김남길 씨와 소름 돋는 연기왕 문종희 씨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자기소개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 네. 외국 사람들이라? 저는 직업은 배우이고요. 자주 봤어요.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놀랍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우주 최강 배우 김남길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보셨나요, 좀? 네. 네. 시즌1부터 저는 사실 엄청 좋아하고 되게 팬이어서. 진짜요? 예, 되게 즐겁게 보기도 했고, 또, 성시훈 선배님도 사실 예전에 같이 드라마 작품도 하고 이래서. 오. 네, 드라마를 했었어요? 몇 배우? 쓸데없는 얘기를 쳐. 자, 찾아보십시오. 자, 어떤 상황인가요? 두 분이 같이 하신 이유가? 네, 정말 그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영화. 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판도라. 네, 감사합니다. 어떤 영화? 크게 말씀을 한 번만. 판도라! 있어요? 예, 판도라가 네. 상자로 신화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완전히 있고요. 완전 사고가 각국에 있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체르노빌도 있었고, 후쿠시마도 있었고. 그 사상 초유의 재난 안에서 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그냥 우리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 궁금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128회 편대담 두 분의 안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도라 상자가 열려 시작된 재앙과 마주한 역을 연기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궁금해하는 나. 비정상일까요? 아, 이거 괜찮다. 우리나라에도 뭐 갑자기 금기 사항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 뭐 많지요. 사실 네. 저는 아무래도 연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신인이었을 때는 너의 의견을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제 의견을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드리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 제일 무서운 말이죠. 윗사람이. 그 입 다물고 있으라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아닙니다. 네. 에이, 얘기하지 그랬냐. 한 잔 받아. 이거구나. 김남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건물엔 4층이 없잖아요. F층으로만 돼 있고. F로 돼 있어요. 네, F로 돼 있어서 그게 되게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인천공항에도 가면 4번 게이트랑 44번 게이트 자체가 없어요. 아, 진짜? 몰랐어. 4번 게이트 저도, 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진짜? 근데 어느 날 4번 게이트로 찍혀 있어. 개코백으로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그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면 밥에 숟가락을 얹혀놓지 말라라든가. 그렇죠. 꽂지 마라. 꽂지 마라. 네. 뭐 옛날 같았으면 뭐 분지방을 밟지 마라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많이 아프다라든지 그런 것들? 저희 할머니가 많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분지방 밟지 마라. 맞아, 맞아. 맞아. 밤에 손톱 깎지 마라. 맞아요. 손톱 깎지 마라. 직업으로 간다. 맞아, 맞아. 그러면 이제 자기로 환생해서. 그게 아직까지 신경 쓰여서 또.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분지방 밟으려다 일부러 안 굳이 안 밟는 거. 굳이 안 밟는 손톱을 깎고 싶어도 밤이니까 괜히. 네. 내일 아침에 깎자. 맞아, 맞아. 되게 오래된 분 같네요. 자, 우리 비정상 대표들은 판도라의 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혹은 나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 나라면 여러분 다 들어보지 않는다. 방향은 모르지만. 그렇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뭐 아니면 도다. 5억이 과감하네요. 열어보네요. 5억이 아내는 대단한 욕심이 들어요. 아내는 대단한 욕구가 있어요. 만드나 만드나. 호기심 떠났어가 들었어. 저도 이겼다. 네. 그거는 호기심이 있어서. 이제 어떤 방향이든 저는 열어보지 않았을 때 답답함이 더 뭔가 싫어요. 싫고 후회될 것 같아요. 네. 후회하더라도 일단은 열어보는 거. 네. 뭐 저는 일단 뭐 나쁜 방향으로 가도 그렇게 잃을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아, 어차피 난 잃을 게 없다. 상황이 지금 나 너를 가요. 이미 바닥이다. 어차피 잃을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데 이거 열었으면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만약에 제가 마크 같은 인생 살았으면 안 열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는 좀 안 인도 최종승이 잃을 게 많은 사람. 부자로 가는 되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거 부자로 만약에 열어서 나쁜 시련이 생겨도 그거를 극복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60도 50인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마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막 원래 사면서 복권도 많이 사. 뭐 나쁜 게 있으면 나쁜 대로. 복권은 5천만 원 당첨, 5천만 원 내시오 이런 게 없잖아요. 잠수하면 죽는 게 없잖아.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그러니까 이제. 저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오히려 안 열어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룩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도 있었잖아요. 스피노자.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가능한 세상 중에 최선의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항상 문제가 있을 거고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지금 만족하는 게 더 안 좋다고. 알베가 스피노자에 대한 얘기 했는데 스피노자가 500년 전에 죽었지. 아니 뭐 잘못 골라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인간이 그러면은 그 판도라 상자 너무 많이 이미 너무 많이 열어서 지금 그 지구 상태가 나빠졌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아니 그 좋은 곳 찾을 때까지 계속 판도라 상자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50-50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투자예요, 사실은. 많게 투자 전문가로서 말할 수가 있는데 실패한 가능성은 없어요. 인생이 위험한 투자. 그러니까 너무 투자도 많이 알아보고 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하기 전에도 그거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고 하는 건데 럭키, 만약에 열어서 그 지금 하는 사업이 망하다. 아니면 지난 재밌는. 사람들이 죽는다. 근데 그 어떻게 잘 열어서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를 내가 다시 다른 대통령으로 바꿀 수 있다. 정부가 안 좋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좋았다. 알베의 말 되게 공감이 되는데 굳이 열어서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할 때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거든요. 저는 좋은 상황 90% 나오고 근데 1%는 죽는 거고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그래도 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1%가 너무 무서워서 굳이 도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면 마크 형, 기염 형, 알베 형들이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제 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요. 알베가 형이에요? 그럼요. 저기요. 애기예요, 애기. 제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겁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봐도 문제가 엄청 많은데 지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안 좋은 곳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좋아지면 완전 좋고 근데 안 좋아지면 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리스크 좋아하고 도전도 네. 좋아하는데 네. 맞아요 아제라인은 약간 안 넣는 편인데 아제라인 그거 아제 약간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제지 50-50은 되게 안 좋은 지혜예요 리스크는 리스크 이거 용기 없는 건 이거 책임감 있는 거예요 왜냐면 50-50이니까 너무 위험하고 제가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딱 좋아요 부모님 건강하시고 원하는 공부 지금 방송도 하고 있고 진짜 조금 좋아지고 싶은 거 저한테 욕심이에요 나빠지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우리 건강을 잃을 수가 있으면 누구 열어요 우리 지금 가고 있는 거 최고예요. 근데 중요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모든 질병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아니, 건강을 잃으면 제가... 모든 질병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아니, 근데 딱 반대로 오면 저 어떡해요? 반대로 모든 질병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아니, 모든 질병이 없어서 모든 질병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저도 열어봐요. 사실 오기처럼 안 열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그냥 열어보고 후회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사실 경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보고 부모님 문을 절대 열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판도라의 방 어느 밤이 갔는데 열어봤더니 아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동시에 소리 쳤어요 아세시요 네.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그 문 잠겼어요? 아 잠갔냐고?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모르겠어. 다시 너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 잠그도 안 잠그도 안 갔다. 그래도 지금 뭐, 열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 그때 그 열어봤는데 안 열어봤으면은 그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병생. 나이도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문정희 씨 열어보네요. 네, 조심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아이들도 보면
이거 만지지 마. 저희 조카가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돼라고 뭔가 알려주면 안 알려줄 땐 모르겠는데 하지 마. 그럼 그걸 꼭. 아유, 맞아 맞아. 아유 강아지도 안 돼 하면 그거 가서 물면서 주인 보잖아. 그게 본능 아닐까요? 본능인가 봐. 뭐 그게 죽음. 사과를 따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상황이어든 제가 그 제어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놀라웠어요. 저는 그걸 제어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사실은 들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막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꼭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뭐 안 좋은 것들이나 불행 모든 것들은 지금도 다 같이 갖고 가니까 이미 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열려버렸죠. 그래서 이미 알기 때문에 열고 싶지 않은. 어떻게 되세요, 나이? 너무 37. 그 성수. 되게 어르신 같아요. 그 정도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할머니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자, 오늘의 토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궁금해하는 나, 비정상인과를 본안권으로 상정 본격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세계의 금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게 되겠죠. 각 나라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역사 속 금기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독일에서 이렇게 가깝게 국기 두 개 잡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국가 하나 있고, 거기서도 하나 있어요. 진짜 잡기 힘들어요. 두끼를 이렇게 두 개 잡는 게. 이거는 특히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나라 자부심 드러내면 안 되니까. 국기는 나라의 사랑 보여주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빌딩 말고 진짜 국기 잡기 진짜 힘들어요. 독일에서 오히려 주마다 국기 있으니까 그 주마다 그 국기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미국처럼 집 앞에서 국기 세우는 거 절대 안 해요. 프랑스에서는 똑같은 금기가 있어요. 그 국기에 대한 그 금기? 왜? 프랑스에서 왜냐면 완전 비슷해요. 그 애국심이 2차 세계대전부터 애국심이 얼마나 피해 주는지 아니까 이런 금기가 생겼어요. 국수주의라고 해서 네, 근데 막 소름 돋았어. 근데 그 작년에 바타클란 테러 발생 후에는 다시? 조금 바꿨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는 맞아요. 다들 좀 국기가 뭐였어.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거 구국바 성진 아니라 우리 국기야. 그런 생각이 점점 들고 있었는데 국가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그렇죠. 지금 프랑스 영국은 그런 게 없나 봐요. 온통 유니언잭이 영국도 유니언잭이 영국은 아예 없어요. 영국은 어디든 유니언잭이 우리 캐리어 집에서 너무 이쁘잖아. 이쁘긴 이뻐. 네, 영국 국기 인도네시아 또 하나 얘기하면 중매 결혼이 많잖아요. 아직까지 뭐 법적인 제한 아니지만은 다른 카스트끼리 이렇게 결혼하기가 상당히 좀 금기 상황이에요. 요즘 안 그렇죠. 특히 힌두교랑 무슬림끼리 결혼하기가 정말로 왜 제 친구도 넬리에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 힌두교 친구가 무슬림 여자랑 결혼했지만은 한 1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양쪽 부모 집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도 동성동본은 옛날에 안 됐었잖아요. 예전에 안 됐었죠. 우리도 결혼 관련돼서 여자가 이혼을 했을 때 재혼을 하잖아요. 6개월 동안 재혼을 못 한다는 법이 있었어요. 네. 왜? 남자를 바랄 수 있고. 왜냐면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누구의 아빠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이유였대요. 근데 올해 그 법이 100일로 이제 줄어들었고. 아, 100일 동안 100일 안에는 재혼하면 안 돼요? 네. 좀 충격적이었어요. 결혼 뭐 쿠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멕시코는 사실 다리 노출에 대한 그 금기가 있었어요. 예. 다리 노출하면 안 돼요? 예. 그 한국에서 약간 가슴 노출 이렇게 약간 갖고 있는 인식이랑 비슷해요.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니스커트 아예 입으면 안 된다는 법까지 생겼어요. 그 사람이 이유가 도쿄요. 출산율이 낮추기 위해서래요. 출산율이 낮추면 다리 보여주니까 남자가 흥분돼서 이렇게 다쳐나 보니까 이렇게 된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미니스커트에 대한 규제가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그럼 또 너무 옛날 얘기만 하시는데. 자로 이렇게 무릎 위 몇 센치? 40cm. 있었죠. 인도 전통복을 보면은